이네오스 오토모티브가 2022년 5월에 확정한 제로 에미션 모델 개발 계획에 따라 새로운 4X사 차량 이네오스 퓨질리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네오스 퓨질리어는 세계적 수준의 오프로드 성능과 함께 타협하지 않는 훌륭한 온로드 퍼포먼스를 제공하며 올 일렉트릭과 적용해 레인지 익스텐더, 일렉트릭 두 가지 파워트레인 옵션으로 제작됐습니다. 짐 래트클리프 회장이 런던에서 공개한 이네오스 퓨질리어는 탈탄소화를 추구하면서 전 세계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올 일렉트릭 파워트레인과 함께 적용해 레인지 익스텐더 일렉트릭 파워트레인으로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레인지 익스텐더 일렉트릭은 외부 충전이 어려울 때 배터리 충전을 지속하기 위해 소형 가솔린 엔진을 활용하여 발전기의 동력을 공급합니다. 대체 파워트레인의 세부 사양과 출시 일정은 2024년 가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래트클리프 회장은 이 차량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탄소 감축을 추구하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차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파워트레인 기술을 혼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올 일렉트릭 파워트레인은 단거리 여행과 도심 배송과 같은 특정 용도에 적합하다. 그러나 업계와 정부는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기술에도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배기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필요한 주행거리와 급유 기능을 갖춘 퓨질리어를 위한 추가 파워트레인을 제공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자동차 위탁 생산 업체인 마그나와 공동 개발한 이네오스 퓨질리어는 오스트리아 그라츠 공장에서 위탁 생산될 예정입니다. 그레나디어의 DNA를 기반으로 현대적이고 독특한 정체성을 갖춘 새로운 4X사는 퓨질리어는 비스포크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강철 재질의 상단 구조와 차량 바닥 그리고 알루미늄 재질의 도어와 클로저가 장착될 것입니다. 또한 그레나디어보다 차체 길이가 조금 짧고 높이가 약간 낮아집니다. 한편 이네오스는 그레나디어 스테이션 웨건과 쿼터마스터 픽업트럭의 개발을 위해 마그나와 파트너십을 맺은 바 있는데요.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이자 위탁 생산업체인 마그나는 여러 완성차 업체를 위해 다양한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를 생산합니다. 이네오스 퓨질리어의 개발 과정에는 오스트리아 그라츠에 위치한 마그나의 완성차 조립 공장 근처에 있는 험준한 산악지역인 쇼크레서의 엄격한 테스팅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이네오스 오토모티브의 CEO인 칼더는 세 번째 모델 라인을 발표하는 것은 이네오스 오토모티브에게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이다. 우리는 장기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로서의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